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웍스 고압 세척기라는 제품인데요. 이렇게 다섯 가지 노즐을 변경을 할 수 있고, 분사 방식을 변경할 수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장착을 가능한 무선 제품입니다. 이렇게 배터리를 껴주고, 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준비한 게 양동이에 물을 떴고요. 여기 고압 세척기 제품에 이제 노즐을 연결을 합니다. 네, 이렇게 연결을 하고, 이렇게 중간에 끼는 버튼이 있거든요. 그걸 껴주고, 저 노즐을 묶어놓은 거를 풀고, 저도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저거를 물 쪽에다가 넣습니다. 네, 이렇게 하고, 여기 보시면은 요 제품은 이제 폼건 사용할 때 쓰는 제품, 요거는 쇼트 연결 때 좀 짧게 사용할 때 쓰는 제품이고요. 네,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처음에는 이게 나오는데요, 물이 올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버퍼링이 있습니다. 저도 살짝 당황했는데 조금 걸려서. 네, 굉장히 파워가 시원시원하죠. 지금 물줄기 나가는 거 보세요. 물줄기가 시원시원하게 나갑니다. 이렇게 또 바꿔서 한번 뿌려주고, 물줄기 나가는 이어지는 저거 보이시죠? 땅에다 사용하는 이 정도 이력,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저기 물 날라가는 거, 지금 제가 차에 코팅을 광택을 해놨는데, 네, 물이 잘 녹고 있네요. 네, 코팅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뿌리고 지금 이제 0도, 가장 강력한 1전, 진짜 파괴력 보세요. 이걸 뿌리면은, 네, 이걸로 뿌리면 비스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냥 쉘 같은데, 그래도 아, 진짜 파워가 생각보다 파워가 셉니다. 무선이어서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파워가 세요. 뭐 물론 밖에서는 풍건으로 세차는 못하겠지만, 이렇게 물 세차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거든요. 네. 할 때 이렇게 물만 뿌려주고 수건으로만 닦는 정도로만 해도 이게 아주 더러운 것들이나 그런 거는 씻겨져 없어지니까요. 그럴 때 되게 이용할 것 같고요. 아, 물 나가는 게, 네, 이런 박스 같은데 디테일링에다가 네, 이제 앞에도 이렇게 해주고. 제가 아까 그 떠온 물만큼만 지금 하고 있는데, 예, 요거는 정원 관리 모드라고 해서 차이는 별로 좋진 않은 것 같고요. 그냥 네, 정원 같은 데 이제 물 줄 때 확실히 코팅한 그런 의미가 있네요. 물이 잘 떨어지네요. 물 날라가는 거 보니까 진짜 좋은데요? 네, 물로 뿌리기만 했는데요. 네, 이제 뭐 수건으로 닦아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깔끔해진 것 같아요. 특히 타이어랑 휠 얼른 닦아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워터스팟 생기겠네요. 밖에서 했던 거라